하동휴가 다녀오고 나서 하동휴가에서는 제가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갔던 장소고 또 이제 뭐 후문이 뭐 일가족이 살해당했다 뭐 들어오는 족족 죽어서 나갔다 그러고 저는 굉장히 이제 막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5시간을 운전하고 갔는데 실제로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좀 당혹스러웠고 이제 그곳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피천지가 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는 그렇게 애틋하게 뭐 혼백이 팍팍 실리지 않았고 그 옆에 건물에 오히려 이제 7살의 남자아이, 그 다음에 37, 38의 젊은 여자분,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의 남자 50이나, 그 전후에, 그 세 분만 이제 나한테 표적을 줬고, 실제로 거기는 이제 도깨비 터다 보니까 그 하동 건물이 그 터에서 내가 영과 천도를 하는 동안에 도깨비 특유의 이제 표적을 주는 게 이제 실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그 옥상 그 위에서 2층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발자국 소리를 내고 그런 것들은 제가 받았지만 뭐 살해당한 사람들이 영혼이 나한테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아 제가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나의 의견에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험하고 사람의 목숨이 죽어나가고 그랬던 장소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어차피 마을 주민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그 옆에 축사 같은 건물은 이제 사택으로 일본인이 살았던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그렇게 일본 건축물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한동안 기거를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신문에 보면 신문의 날짜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사람이 안 살은 지가 거의 한 20년 돼요. 근데 빈터에 오며 가며 이제 그 영산 수비들이 잠시 잠깐 들어와서 왕래를 할 수는 있는 곳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냥 흉가를 좋아하니까 마녀는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남는 것보다는 어느 곳에 가든 진솔한 나만의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는 제사 중에 하나고 무조건 패가고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귀신이 와서 살고 그러진 않는다. 때로는 인간들의 호기심에서 불러내는 흉악한 스토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해 두고 흉가 체험의 많은 채널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건축물과 2층 양옥의 빨간 벽돌, 하동의 흉가 그 어느 곳에도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고 내부 안에 욕실도 없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특이하고 빨간 벽돌집의 1층에 들어가는 곳에 타일이 깔려있고 거기에는 수도시설도 없었고 거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다락방이 같이 딸려있는 방 하나 화장실 없이 근데 겉에 주변에 이 평평한 땅이 숲으로 우거져서 화장실이 있었다면 흔적이 있었을 텐데 낮에 봤을 때도 발견을 못했고 뭐 밤에는 어두워서 더더군다나 못 봤고 그래서 그 점이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냥 제가 가진 능력이 뭐 영과 천도나 영혼들하고의 소통이니까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과 또 정말로 진실됨과 이러한 스토리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했고 또 그 원지구 한진 영혼이 있다면 제가 가진 소소한 능력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전에는 테마 무료 봉사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당분간은 그 봉사활동이 중단이 좀 됐었고, 그것을 영혼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흉가체험을 하면서 천도의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흉가체험을 하면서 정말로 그 귀신들, 영혼들의 한이 무섭구나. 그리고 죽어서도 그 원한은 남는구나. 이런 거를 또 느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악귀는 그렇게 흔하게 많지 않다는 거. 똑같은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죽은 영혼에게도 살아있을 때 인성이나 인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을 풀어줄 수 있고 대화를 시도를 하면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한을 받아주고 이야기 들어줄 때 그 원한도 또 사그러들 수 있다는 거에 또 신비스럽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좋은 곳으로 극락 왕생 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빌어봤습니다. 제 마음 같으면 흉가 체험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흉가들이 철거된 게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폐가와 흉가는 달라요. 무조건 뭐 폐가라고 그것이 다 귀신이 살고 그러진 않는데 좀 더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제가 노력은 할 거고 그 다음에 제 꿈은 주카이를 다시 가는 겁니다. 왜 주카이를 다시 가는 게 꿈이세요? 우리나라에는 뭐 법적으로 제재도 많고 철거된 장소도 많기 때문에 제가 주카이에서 그 많은 영혼들하고 약속을 했던 게 기회가 되면 다시 와서 다시 한번 당신들을 위해서 천도 의식을 또 해드리고 싶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제 친딸들하고 같이 조만간에 주카이를 건너가야겠네요. 미도로 호수도 다시 가고 싶죠.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고 또 이렇게 한도 많은 곳이라서 우리 자손들한테 너희들도 한번 영혼의 세계를 진짜 피부로 한번 느껴봐라. 한번 그곳에 던져주고 싶어요. 느껴보고 자기네들이 실어보게. 그래서 계획은 화려합니다. 일단 이제 선생님들은 어떠한 돌발 상황이 되더라도 대처할 능력이 있죠. 예상 밖으로 훅 감기게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염력을 가진 혼백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를 않겠죠. 경력이 있고 그만한 이제 신공이 있으시니까. 근데 우리 애동들은 멋모르고 우습게 보고 갔다가 이것이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극단의 상황도 펼쳐질 수 있으므로 알고 보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이제 일반인들이 우습게 알고 폐가의 장난삼아 흉가의 장난삼아 그렇게 가셔서 함부로 거기에 있는 염적인 기운이 담겨져 있는 죽은 자의 물건이나 그곳에 지방령들이 숨겨져 있고 살아가는 물건들에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냥 기운만 느끼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호기심으로 장난으로 터에 노염을 사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해요. 일단 취미활동으로 흉가를 가신다면 적어도 뭐 염주라도 하나 차고 가시든지 우리처럼 뭐 얼마든지 신공의 힘으로 성수님의 힘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부적이나 뭐 팥이나 오색이나 이러한 이제 오색 실이나 아니면 복숭아 가지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소금, 고춧가루라도 챙겨서 당신들의 영적인 기운을 나름 보호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